시간이 흘러가는 것들은 기술이 이제 계산을 합니다. 세이에서 알몸의 스포츠의 발에 충격이 있게 있었어요. 이자현 선수 넘어졌다가 일어났습니다. 이자현 선수가 작년 11월 수원 컨텐탈컵에서 우리나라가 2대1로 바로 이 연령대 바로 이겼을 때 선취 득점을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예, 예. 알겠어요. 지금은 네, 우리 선수들이 어느 정도 상대에게 볼을 완전히 이제 보통 우리가 받고 준 것보다는 스로잉을 상대에게 직접 주면 예, 죽게 죽게. 와, 진짜 크기. 헤딩으로 뒤쪽 다시 세이오기가 잡았습니다. 오브레 죽게 죽게 이미 다 지나가서 막 세이오죠. 너무 맛있다. 헤딩으로 한 번의 기회가 있나요? 아웃이 되면 오노바 좋아요. 맞추겠어. 아 그리고 경기 끝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잉글랜드가 대한민국을 1대 올렸습니다. 아 마지막 점은 기본적으로 잉글랜드가 역시나 이제 역습 대 역습이다라는 이야기를 경기 작가를 들었는데 한국과 축구에 의한 역습이라면 잉글랜드는 똑같은 역습이라도 직선적인 축구의 역습 이런 약간 역습도 약간 다른 스타일의 역습이었었는데요. 역시 잉글랜드가 대한민국에 대한 역습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숫자를 뒤쪽에 넣고 결국에는 역습으로 또 한 골을 만들어내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A조의 안녕하세요. 잉글랜드가 조 1위 승점 7점, 대한민국이 조 2위 승점 6점, 아르헨티나 그리고 기니 경기를 끝났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승점 3점, 기니를 이기면서 확보했고요. 기니는 최하위 1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아이고 아이고 크기는 크다. 맛있어. 잘 생긴 것 같다. 그 얼마 전에 저 피자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고기 먹어. 응? 고기 먹어요. 응? 크림 핫소스 치즈크림 치즈 뭐고 이거 케첩이네. 핫소스 아니네. 케첩 주노. 핫소스 비싸니까 핫소스 안 주네. 이제 봐. 근데 크기가 감이 옵니까? XXX라지. 네요. 근데 두께가 얇으니까 혼자서도 그냥 먹겠다. 제가 저희 개 때문에 진짜 편하게 못 먹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엄마 좀 먹어줄까 이제. 자. 제가 저희 집 강아지 때문에 편하게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이든 뭐든.
짜. 케찹 안 좋습니다. 끝에 고기만 뜯어줬어요. 이건 불고기 피자예요. 가격은 성당공 기준으로 24,000원. 콜라 포함해가지고 24,400원. 그 콜라 별도더라고요. 이마트보다는 그래도 질적으로 조금 안 낫겠습니까? 피자는 근데 질이에요. 진짜 피자는 와 이거 봐봐요. 이만합니다. 와 으스커. 크기는 진짜 큽니다. 이게 한 판이에요. 한 판 하나. 어 근데 너 소사세요 소사. 어허. 주영 1년에 한 6번, 5번 빼고 안 와요. 명절이랑, 그리고 할머니 제사.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생신 때. 어허. 자, 맛있는 건 너 다 먹어라. 자. 진짜 피자다운 피자를 조금 먹네. 그 이 피자는 여기까지 있잖아요. 이 끝에 치즈 크러스트 안에 없거든요. 그 요거 끝에 빼고는 다 맛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자 먹을 때 보통 영화랑 같이 먹어요. 영화 보면 아 영화 한 잔 USB에 넣어가지고 보면서 먹으면은 정말 맛있거든요. 썬터리 얼마 전에 왔었는데요. 맛있어, 맛있어. 바로 이기야.
바로 이 맛이 들어가. 님이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코카콜라가 비쌉니까? 펩시가 비쌉니까? 코카콜라가 한국 거죠. 펩시가 미국 거고 맞죠?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조금 쉬다가 지금 요것도 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잘 먹네. 아까 한 빵은 아버지 줄 거야. 그리고 한 빵은 어머니 드려야지. 한 판은 떼놔야지. 지금 몇 판 남았냐면 네 판 남았네요. 총 다섯 판 남았는데 한 판은 어머니 주고 네 판. 그 총 몇 판이었냐면 몇 판이고 이거 8판인 것 같아요. 그 양이 적은 건 아니야. 그 양이 적은 건 아니다. 근데 얘네들 피자 하는 애들은 좀 남겠다. 예. 이거 뭐 재료비에 해봐야 뭐 피자가 비싼 게 이 뒤에 들어가는 피자가 치즈 값이 비싸거든요. 요렇게 치즈 바르고 이런 건 돈 얼마 안 들어요. 이거 억수로 맞은 말 남습니다, 이거. 예, 예, 줄게요. 자, 고기 먹어라, 고기. 짜자자자, 맛있게 먹었어요. 자, 고. 자. 자, 너도 먹어라, 자. 먹어라. 근데 정말 맛있는 피자를 시켜 먹어야지. 치킨 생각이 안 납니다. 아, 치킨 시켜 먹을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들어. 제 목소리 들립니까? 오유. 도미노 피자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데 불고기 피자도 뭐 그냥 멀만해요. 가격대 대비 진짜 치즈 왕창 발라가지고 진짜 와 왕창 느끼하게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싶다. 완전 치즈만 도배해가지고 치즈 100% 비싸요.
아 그리고 쇼타상 지금 보고 있습니까 방송? 자 아프리카 명함 오늘 왔어요. 아프리카 명함 보여드릴까요? 너도 BJ 대표할래? 일단은 먹지 말자입니다. 이거 완전 밀가루. 와 이거 양이 은근히 많네. 그 제 밥 안 먹고 먹으면